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오늘 차라리 오늘 좀 경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야. 아, 불 꺼야지 일단. 불. 아, 불 꺼, 불 꺼! 불 꺼! 최대한 바람을 많이 가지고 와야 돼, 형. 이거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어, 네가 왜 뽑은 거야? 안 돼, 안 될 줄 알았네. 아니 형, 이거를 오케이. 저는 근데 오늘 이미 몇 번 불었죠? 야, 아니 저 지금까지 저 진짜 많이 생일 칼, 생일 칼, 생일 칼. 생일 칼, 생일 칼. 생일 칼. 아, 오늘 네. 오늘 겹 정상인 거 네, 네, 오늘 컴백도 하고 생일도 하고. 야, 드디어 에소. 아니 바로, 앨범 잘 보이고 아, 바로 치웠어? 드디어 저희 엑소가 정규 6집 옵세션으로 컴백했습니다. 야! 지금 공개도 공개되고 음원도 공개됐어. 네네. 어? 지금 7시니까 음원 아니 6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이게 지금 V앱이죠? 15분 정도에 올라와. V앱 그 제가 제목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X, X와 나 우리 진입 3위에요. 와! 우리 할 수 있을까? 자 이 와 VAV를 했는데요. 네네. 제목을 제가 X, 엑소가 나타날까? 엑소가 나타날까로 했어요. 네. 오. 근데 저희 뭘까요? 뭘까요? 지금은 X? 그냥 엑소죠. 그냥 엑소죠. 사실 나는 XX인데요. 진짜? 엄마 날봐, 물봐. 진짜 XX 맞네. 맛있겠다 근데 이거. 야, 근데 맛있겠다. 이거 아까 백현이가 여기다가 재채기 해가지고 먹으면 안 돼. 와, 안 돼! 그래서요? 예. 왜 오늘 나타났죠? 우리가 이번에 앨범 발매를 두 가지 버전으로 했잖아요? 네. XX랑 엑소 버전으로 했는데, 네. 사실 저희 멤버들도 야, 이게 무슨 사진이 사실. 안 열어봤어요. 몰라요. 네, 저희도 지금 못 봤어요. 처음. 저희한테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서프라이즈인가, 일부러? 그래가지고 서로 오늘 열어보고 같이. 네. 언박싱이라고 하나요? 네, 네. 네. 언박싱. 언박싱. 요즘. 언박싱. 네. 언박싱 요즘 핫하죠. 네. 핫팅. 아, 네, 핫팅. 이거는 그냥 엑소 버전 네. 앨범이고요. 그건 엑소 엑소인데 그냥 엑소부터 볼까요? 어, 그냥 엑소부터. 네. 바깥에부터. 네. 바깥에부터 보여주세요. 네. 뒤에 사진이. 일단은 뜯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고요. 이런 거를 하는군요. 그리고 아, 내가 언박싱을 이거 빼야 돼. 어떻게요? 언박싱. 인싸네. 그 뭐야? 인싸네. 그거는 그거 미스터 선샤인 아니야? 아니야. 아, 뭔지 몰라요? 아, 진짜 인싸네. 아, 나도 아는데 이거. 유튜브 아닌 사람 말 잡기 힘드네. 자, 여러분들 조용히 좀 그러니까 초점 좀 줄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 그게 뭔가 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라고 뒤에 가려줍니다. 그리고 초점 잡으라고. 초점 잡으라고. 그리고 이게 뜯으면 박스 형식으로 돼 있네요. 어, 그래서 언박싱! 야! 네, 그래서 있어요. 언박싱! 어, 열어보세요. 야. 일단 이거. 야, 아니, 네. 여기는 깃발 모양 이거고, 그래, 이거는. 깃발 표시, 이건 표시. 깃발이네요. 열어봐. 언박싱!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옵세션. 네, 이거 뭐죠? 어이구. 포토카드 누가? 세훈 씨 옆모습 누가 찍었어요? 세훈이. 포카노. 어, 이거 뭐야?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볼러 그래, 볼러 그래. 이거 뭐예요 이거? 가려 뒤에 가려주세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이거 봐요. 와, 이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리슨 이거. 어. 이 사진은 자켓 찍을 때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왠지. 어, 이거 수영인데? 찍었던 형이 찍었어. 아니 한 명 다 있어. 아 진짜. 어, 개인이야. 아, 이거 단체고요.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러분 이거 열면은 여기 오디션 안내 있거든요. 개인이 있어? 아, 네. 완전 회자잖아. 완전 회자. 봐봐. 안전해자. 근데 개인이고 단체 있는 거예요? 단체도 다 들어가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나가서 뭐야? 저 같은 경우에는 민소매 약간을 입고 해서 어? 복근 공개 나오네요. 와우. 어, 이 사진을 썼네. 어, 되게 어 약간 좀 비티지한 곳에서 앨범을 찍어서 되게 지금 여기서 뭔가 전쟁할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오. 그렇습니다. 어, 뭔가
뭔가 XXO를 한번 제가 봐서 그런지 엑소는 되게 뭔가 약하고 가냘파 보이는데 이 속옷은 사실 저는 사실 이번 자켓 제가 후디가 아니라 제 실제 속옷인데 되게 상당히 멋있게 나왔네. 네, 저도 이렇게 그러면 빠르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답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의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이렇게 팬 사진이 있어요. 오케이, 잠들어. 자, 제 거는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얼박샷이라고 하죠. 얼박샷 포트를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또 다 보여드리면은 이게 너무 약간 희소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짤막하게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이렇게 와 이렇게 풍경에서 찍은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진 중에 이거 한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컷이 저도 제일 마음에 드는데 사진 옆에 보면 저 이렇게 또 다른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자, 다음! 하이파 한번 보자. 네. 오, 하이! 오, 깃발. 전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접니다. 저는 잘, 오늘 잘 나왔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생일입니다. 귀여워. 그리고 라스트로 포스터. 포스터 누굴 거야? 아, 맞추자. 저요. 네. 오, 저 왜냐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포스터 멋있게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복불 보기예요? 그런 거 누굴까요? 예의하다. 그 다음에 한번 XX만 누굴까요? XX만 봅시다. XX 볼게요. 네. 자, 이거는 마음에 아무도 없고 XX. 오케이. 약간 이거 무슨 그 선수단 나가는 그 뭔가 멋있어.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정규 6집이잖아요. 원버스 6. 와, 그것도 멋있어. 멋있는 거. 나는 진짜 조만간 이 자식들 만나서 한번 싸울 거예요. 진짜. 아, 엑스 누가 이겼는지 알려줘요. 진짜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그거 알아요? 그거 뭐지? 그 뭐지? 뭐 만들었잖아요. 엑소 계정. 맞아요. 엑소 계정 만들었는데 둘이 말투 다른가 봐요. 아, 그래? 맞아요. 둘이 말투가 달라요. 저 안타까운 게 진짜 SNS를 안 하니까 그걸 못 봐요. 근데 아무튼 말투가 달라서. 야, 할 줄만 해서. 그냥 엑소는 되게 착하게 말하고 엑소는 약간 건방집니다. 이거 어떻게 건방져요? 건방져요. 오래 못 가겠네, 걔네. 근데 약간 우리도 약간 과몰입해가지고 그 말투로 하는 거 어때요? 야, 건방지면 오래 못 가. 그래, 그럼 지금부터 건방지게 할게. 카메라는 제대로 잡자. 아니, 지금은 근데 엑소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야, 엑소 이제 그래. 안녕. 뭐 이런 사진들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소 사진이 더 좋아요. 건방진가요? 저 지금 근데 모습이 엑소더라고요. 이렇게 봐봐요. 건방지게 해도 되죠? 어. 해. 차례인가요? 야, 지금 우리 XX니까 난 이거 한정으로 끝낸다. 야, 정말 잘 봐라. 나야 이렇게 내려놓는다. 어? 나라고. 뭐라고? 뭐라고? 어떠냐? 나라고. 저도 이거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니 형 XX였어.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렇지. 봤냐? 그렇지. 야, 출동. 얼마나 건방지 보자. 최대 X. 형 제일 나쁘게. 제일 나쁘게. 제일 나쁘게. 진짜로. 건방지게. 알아서 봐. 와, 너무해. 너무해. 아, 이거 농담이고요. 이거는. 아, 또까지 해야 돼 형. 과몰입해 지금. 과몰입해. 재미가 없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뭐야?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리! 아, 왜 이렇게 모리! 왜 이렇게 몸이 좋은 거야? 아, 모리! 와, 아, 모리! 빨간 머리 진짜 대박. 와, 형 빨리 와요. 아니, 보고 있네. 보여드리고 와요. 빨리. 근데 괜찮은 거 같아, 진짜. 아, 모리! 그리고 포파가 아, 나시 모리! 이런 표정 재밌죠, 되게 그래. 신나고. 아, 형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게 약간 티저로 나갔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약간 좀 너무 야, 백현이 포카 잘 나왔다? 멋있어. 그럼 잘 쳤다. 위험 있지? 위험. 나 위험. 나 다르네. 포스터도 랜덤이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3종 랜덤이야. 이게 지금 그 저기 줄이 다르잖아. 걔가 뭐 다배가 나와있네. 형 이제 들어와. 아니 근데 이번 앨범은 제가 우리 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 네, 요즘 앨범들이 옛날 중반기에 한 장 들어가 있고 그게 아니야. 요즘은 요즘은 무슨 분과가 확대해서 막 XXO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핸드램. 앨범에 이렇게 공들이기 시작한 게 네. 글쎄요. 아니 이게 아 이거 이거 추측이거든요. 네. 우리 이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 네. 그 앨범 첫 표지 보면 이렇게 빨간데.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빨간 배경이 있어요. 우와. 이렇게 엑소 버전도 똑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대서 우와. 이렇게 와. 배경으로. 와. 이렇게 이렇게 봐봐. 와 배경. 와. 진짜 다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하는 거야. 대박. 상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진짜 날카롭다. 와 이거 나 진짜 나 신기했어. 날카롭다. 와 편할 것 같아. 똑같이 여기 정예군 저의 그냥 엑소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고 싶어. 사고 싶으시는 오 역시 상수 상수 아니 근데 이게 앨범을 심으려 심으려 아니 형 대단 좋아가지고 야야 형 같은데 나네 형 여기다가 그러면은 어 평균 얼굴 오야야 그래 평균 얼굴 하기도 괜찮겠다 평균이요 오 아무튼 아니 근데 이게 네. 확실히 앨범이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많은 어 배불러 분들도 그렇고 네네. 근데 네가 확실히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사실 앨범을 네. 되게 많이 사주시잖아요. 네. 요즘 더 그렇고. 네.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팬분들에게 더 이렇게 저희가 앨범 많이 사시니까 저희가 신경 써서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CD는 이렇게 생겼어요. CD가 되게 심플하네. 표지랑 맞췄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건 그냥 엑소, XXO. 그래서 줄이 좀 맞아요. 그리고 자가 이제 앨범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해요. 더 스테이지라고 해서 네. 저희가 저 빈마루에서 네. 사전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가오픈 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더 플레이스라고 해서 저희 네. 약간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태원에. 네. 그 저희의 모습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이태원에 있어요. 가봐야겠다. 네, 이태원 프리덤 빵빵빵빵 그런 게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이 컴백이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템포 러브샵 활동하고 거의 진짜 1년 하고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진짜 오래 기다리셨다는 말씀도 네. 드리고 싶고 뮤비는 보셨나요 혹시? 아 맞다 맞다 네. 지금 이거 보느라 못 봐라고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네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거 끝나면은 뮤비 못 보신 분들은 꼭 뮤직비디오를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이번에 옵세션 말고도 수록곡에 되게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지킬도 너무 좋고 트러블도 좋고 뭐 춤도 좋고 멤버들마다 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씩 있는데 수록곡도 놓치지 않고 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또 컴백한 만큼 물론 뭐 항상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아티스트 뮤지션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너무 만족해가지고 아 이건 대박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앨범을 내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려오는데요. 저도 혹시?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역시. 다 비슷하죠? 네, 사실 자기 스스로한테 좀 만족 못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엑소도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 그래도 너무 빨리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올해가 혹시라도 가기 전에 못 뵐까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늘 며칠이죠? 11월 26일 27일 얼마나 진짜 얘들아 난 정대원한테 실망 내 생일이야 27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찾아왔고 저희 활동 이번에 연말 콘서트까지 계속해서 쭉 계획이 돼 있으니까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뭐 한국에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 물론 뭐 팬사인회도 하고 뭐 예능에도 뭐 계속 출연하고 뭐 음악방송도 하면서 저희 엑소와 엑소엘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네. 해외에 있는 팬분들도 저희가 생각보다 12월에 또 해외 일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옵세션이라든가 좋은 곡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짧게 그냥 한 명씩 그냥 감사드린다. 네네네, 좋아요. 마지막 소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대 씨 어때요? 네, 오랜만에 저희 멤버들과 지금 단체 스케줄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오늘 3년의 생일에 이렇게 앨범까지 발매되고 멤버들과 이렇게 브이앱으로 또 함께하니까 너무 신나기도 하고 앞으로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오랜만에 컴백이라서 사실 너무 설레고 떨려요. 그래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실지 안 좋아해주실지 그런 반응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또 빨리 무대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무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또 이번 앨범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면서 또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에 센터를 맡은 건 처음입니다. 오, 인트로 멋있어. 제발 이제 그만. 네, 인트로에 센터를 맡아서 제발 그만. 골반의 힘으로 제발, 이렇게 올라오는데 멤버 아무도 안 되고 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와, 근데 되게 유연해요. 생각보다 유연해요. 앞으로는 안 되는데 반대로는 잘 꺾이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는 안 돼. 아무튼 오래 기다리신 만큼 되게 여러분들도 감회가 색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쨌든 저희 이거 라디오 스타 녹화했어요. 라디오 스타 녹화로 잘 마쳤고 남은 스케줄도 화이팅 할 테니까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올해 마무리 함께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꾸러기들. 뭐야? 장난꾸러기들. 정말 장난이 많다니까. 이 녀석들 정말. 오랜만에 너도 몰래 숨어들었지. 눈에 갈다 쳐다보다. BGM이 하세요. 오랜만에 또 예술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서 너무 즐겁고 활동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못 만나더라도 뭐 SNS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말에만 보이지도 마라. 꺼져 이제 그만 제발. 이게 사실 가사가 사실 제가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네 아무튼 너무 길게 한다. 아니 너 말 못했어. 하마루치야. 아무튼 우리 쌤 여러분들 수록곡 너무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조만간 만나요. I want back you. I just want back you. 감사합니다. 하여튼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앨범은 개인당 한 장씩 알겠죠?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래 기다리게 하신 같이 함께 보내요. 멤버 여러분들 세연이 말대로 앨범은 한 장씩 안 사줘도 돼요. 여러분들 패딩 사시고 항상 따뜻한 겨울을 저희와 함께 보내봐요. 여러분들 엑소도 사랑해주시고 엑소도 사랑해주시고 함께 같이 추억을 만들어봐요. 자 그럼 모두 다 같이 안녕.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원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